제가 오늘 하루 이 각궁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면서요, 이게 굉장히 세밀하고 뭔가 그 날씨에 영향도 많이 받고, 제 생각보다 그냥 전 재밌는 스포츠라고만 생각했는데 섬세한 운동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만 체험해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그냥 아주 팍 날아가고 여러분들도 빠지실 겁니다. 꼭 한번 체험해보라고요. 선선한 바람에 마음이 들떠 집중력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의 체험 로컬 현장을 주목하세요. 인천 계양구에서 만나는 체험 로컬 현장. 만능 리포터 리원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체험 로컬 현장의 이리원입니다. 산에 올라야만 비로소 보이는 오늘의 체험 로컬 현장은 바로 국궁장입니다. 매일 심신을 가다듬는 선수들과 체험객으로 가득하다는 인천의 대표 국궁장 연무정에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여기가 주몽의 예. 후예들이 있다는 그곳 맞나요? 예, 맞아요. 예. 오랜 시간 국궁에 푹 빠져 국궁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박수홍 사범님께 오늘의 체험 로컬 현장 업무를 배워봅니다. 항상 쏘기 전에는 항상 정리를 해야 돼요. 검사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러진 경우. 아, 네. 오. 갈라지거나. 네. 이제 이렇게 쏘다가 당기면서 쏘다가 이게 확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미세한 예, 예. 게 그렇죠. 그렇게 큰 그렇죠.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엄청 위험한데요. 아래. 치고 나가거든요. 이게 100%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국궁. 예, 국궁. 이게 예, 우리나라 전통 활 각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각궁. 각궁. 예. 우리나라 전통 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속칭 큰 활이라 불리는 정량궁부터 궁중 행사에 주로 쓰인 예궁까지. 크기와 모양에 따라 각 활의 활용 방법 또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각궁 아까 보셨죠? 이 모양, 활 모양이 나온 거. 처음엔 이 모양인데 요새 이제 여기 궁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을 대면서 이제 그 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세에서 이게 이제 무릎치기하고 도지개로 이용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뭐죠? 도지개라는 겁니다. 이게. 네. 네, 도지개인데 요거로 하는 이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거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무릎치기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냥 무릎을 이용하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아~ 예, 그거는 이제 바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드시고 계시는 거죠? 쏠 수 있는 그 모양을 만드는 거죠. 어머, 저 처음 봐요, 이런 거. 예, 귀에 걸고. 어머, 귀에 걸어요?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바로 얹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치기의 경우 다리 안쪽으로 활을 집어넣어 모양을 잡은 뒤 활 시위를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열을 가해 디테일을 잡아주면 끝.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이제 모양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 불을 왜 쪼이면서 이렇게 모양을 왜 바꾸시는 거예요? 아, 아까 그 활 모양이 요런 활 아까 모양이 나 있었잖아요. 요런 모양이 요런 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활이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손이 많이 가네요. 많이 가죠. 그리고 이거는 이 각궁은 전문성이 필요해요. 일반 계량 활하고는 틀려와서. 그럼 제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있는데 이 각궁은 좀 힘들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쏘는 계량 활로는 할 수 있어요. 일반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인 사람들만이 도전할 수 있다는 도지개와 궁틀로 활 만들기에 만능 리포터 리원 씨가 도전합니다. 도지개로 모양을 잡고 틀에 끼워 넣은 뒤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 틀에 활을 묶어줍니다. 꾹 눌러 모양이 잡히면 활 시위를 끼워 마무리. 이렇게 되면 이 도지개를 이 끈을 풀으면 아까 그 처음에 나온 그 모양 있죠? 그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보셔야죠. 각궁 얹기 도전! 도지개를 각궁에 잘 묶어준 뒤 궁틀에 끼워 넣는 리원 씨. 온 힘을 끌어모아 틀을 눌러주는데요. 작업에 임하는 리원 씨의 모습이 새삼 달라 보이죠?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기 시작하면 마무리는 무릎 기술을 응용해 활 시위까지 방향에 맞춰 끼워줍니다.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으앙! 요렇게요! 그렇죠. 요렇게! 예,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리온 씨의 첫 활이 완성됐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멋지게 활 시위를 당겨보는데 꿈쩍도 않는데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도전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너무 힘든데요 이거 선생님. 안 돼요. 우선 본인에게 맞는 활을 고르고 초보자는 부상에 대비해 엄지손가락에 끼우는 활깍지를 반드시 끼워줍니다.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죠? 모든 장비를 갖췄다면 이제 활터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를 배워보는 리원 씨. 집중력은 물론 인내심까지 키울 수 있어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 국궁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세가 나오자 이번엔 진짜 활을 들고 자세를 잡아보는데요. 됐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일 가벼운 건가요? 그렇다고 또 아주 가벼운 건 아니에요. 아, 너무 힘들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세를 잡아보는 리원 씨. 계속해서 하다 보니 확실히 처음보단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와, 저 요즘에 아령 좀 들었거든요, 헬스장에서. 비교가 안 되는데요. 집중력도 키우지만 심신 단련이 아주 좋아요. 이제 자세는 어느 정도 잡았으니 진짜 화살을 날려볼 차례입니다. 우선 사범님의 시범을 본 뒤 화살 잡는 법을 배워보는데요. 이렇게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드디어 첫 화살을 날리는 리원 씨. 비록 코앞에 맥없이 떨어지긴 했지만 첫 화살 쏘기 성공입니다. 심기일전하여 두 번째 화살은 조금 더 힘있게 날려봅니다. 관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멀리 날아가는 화살에 국궁에 대한 흥미가 점점 높아지는 리원 씨. 가봐요. 오. 자. 아, 이거 스트레스 너무 풀리는데요, 이거.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발전하는 모습. 관역을 맞춰보고 싶은 욕심에 활터를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 좋아요. 아, 근데 왜 이거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진짜 확 날아갔어요, 지금. 어머. 그리고 약간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제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거 지금 제 흑역사 1번. 영광의 첫 화살 발견. 이제 오늘 업무는 끝난 건가요? 고전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고전은 이제 여기서 활을 쏘면은 이제 관역에 네. 맞으면은 이제 깃발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 이제 그런 고전 역할이거든요. 아~ 이번 업무는 활을 쏜 사람에게 관역에 맞은 여부를 알려주는 고전에 도전합니다. 한 바퀴만 이렇게 돌려도 되고 안 맞았을 때 뭐 하는 건가요? 이렇게 엑스플로. 오늘의 마무리 업무는 역시 뒷정리입니다. 국궁 역시 시간을 다투는 스포츠이므로 바닥에 떨어진 활은 최대한 빨리 줍는 것이 중요한데요. 활을 모두 주었다면 바로 옆에 있는 활 리프트에 모두 싣고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모든 업무 종료입니다. 리원 씨, 오늘 체험 현장은 어떠셨나요?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도전하세요.